일반적인 돼지고기 꼬치가 아니고 스페셜입니다. 이 정도는 스페셜입니다. 하나에 5,000 깁. 뭐? 라이피.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묵고집이 인 아시아 태국동부 이산 유튜브를 시청 중입니다. 사바이디 사티캅 묵고집이 인 아시아. 지금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입니다. 예. 또 까오삐약, 라오스의 국민 누들 까오삐약 한 그릇 하겠습니다. 와, 이 집은 고기가 엄청 실하네요. 같은 까오삐약이지만 집집마다 조금씩 이 또 까오삐약, 그 까오삐약 안에 들어가는 고명 이런 게 틀립니다. 예, 여기는 돼지고기 까오삐약인데, 야,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엄청 나름대로 고급집니다. 까오삐약 가격은 아직까지 그 수도 비엔텐 같은 경우는 15,000 깁. 그 다음에 쌀국수를 먹으려니까 쌀국수는 25,000 깁. 쌀국수가 조금 더 비싸요. 한 만 깁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까오삐약으로 먹겠습니다. 까오삐약. 까오삐약이 또 라오스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또 국민 음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시세끼 또 까오삐약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까오삐약 요 특유의 또 쫀득쫀득한 면에 요거는 이제 선지도 들어가고, 여기는 고기가 꼭 한국의 육개장에 들어가는 그런 고기처럼 옥수로 좀 나름대로 고급지네요. 예, 15,000 깁, 한 한국 돈으로 한 1,500원짜리 또 한 그릇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또 라오스의 성인 보리차 비어라우도 한잔 하겠습니다. 아, 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함께 한잔 하시겠습니다. 예, 라오스 말로 건배는 담쪽입니다. 담쪽. 예, 제가 항상 먹는 방법으로 처음에 한 반그릇 정도는 그냥 원래의 맛으로 먹고 나머지 반그릇은 이 칠리 오일, 고추기름도 넣고 그렇게 먹겠습니다. 예. 고추. 여기는 돼지고기 까오삐약인데 고기가 엄청 고급지게 보입니다. 성인 보리차. 뭐 양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금방 이 영상이 편집된 것도 아니고 금방 한 젓가락 먹었는 게 반 그릇 먹은 겁니다. 이제 한 젓가락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젓가락씩 끝입니다. 예, 이제 한 젓가락 먹었으니까, 한 젓가락으로 반은 먹었으니까 이제 반 그릇 남았으니까 나름대로 좀 제조를 하겠습니다. 예, 막나오, 라임도 넣고 채소도 이렇게 잘라서, 줄기는 먹으면 질겨. 그러니까 이렇게 이파리만, 뭐 이런 거 얇은 거 이런 거 별로 안 굵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줄기가 그렇게 찌기지 않으니까 이러면 되고, 가능하면 이파리만 이렇게 떼서 이으면 먹기가 편안하죠. 네. 네, 이렇게 푸짐하게 이파리도 이었고, 와, 굵이 막 매콤하겠네요. 듬뿍 이으면 됩니다. 듬뿍. 네, 이렇게 칠리 오일을 듬뿍 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또 다행스럽게 제가 아침에 돼지꼬치 사면서 카오니아오 찹쌀밥을 샀으니까 남는 국물에는 찹쌀밥 말아서 먹겠습니다. 또 카피 젓갈 같은
젓갈도 있네요. 젓갈. 역시 요 채소는 요 까피에다가 이 젓갈에다가 찍어 먹어야 됩니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까피 이런 거는 사람들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개인적으로 떠가지고 그래 먹으면 됩니다. 카페에다가 이래 투어, 이게 채소 이름이 투어입니다. 투어 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냥 채소만 먹으면 좀 싱겁거든요. 근데 이 카피 젓갈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펼 때 카피 젓갈 펼 때 잘못해가 손에 물으면 손톱 안에 이래 묻으면 콩콩한 냄새가 오래 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조금 묻었네. 라오스의 국민 누들 까오삐약으로 이렇게 낮술 겸 점심 한잔 하니까 와, 이게 행복입니다. 네, 별거 없습니다. 매콤하게 더 맛있습니다. 와. 아. 이제 뭐 면은 다 먹었고 살 이제 또 카우니아오 찹쌀밥 말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시골고추. 예, 이제 국물만 깨끗하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잘 먹는 방법 카우니아오 찹쌀밥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카우니아오가 생각보다 오늘 양이 많네요. 그래서 반만 이렇게 반만 넣어서 먹을게요. 예, 찹쌀밥 말았습니다. 아, 찹쌀밥을 갖다가 이렇게 뜨거운 국물에 말면 찹쌀밥이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여러분들 백숙 먹을 때 백숙 안에 찹쌀밥 있지 않습니까? 백숙 안에 찹쌀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맛이 쫀득쫀득해요. 예. 그래서 조금 국물에 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또 이런 또 칠리 오일을 더 넣어야 됩니다. 예. 아, 오늘 또 역시 또 이렇게 먹는 낮술이 맛있네요. 예. 라오스 성인 보리차, 비얼라오. 남쪽 태국말로는 건배를 총깨옵니다. 총깨. 와. 야, 여기는 고명으로 올라가는 고기가 엄청 고급지네요. 매콤합니다. 그렇게 뭐 못 먹을 정도로 맵고 그렇진 않아요. 고추를 먹어줘야 돼. 카오피약도 두 젓가락 뚝딱이고 비어라우도 라오스의 성인 보리차 비어라우도 뚝딱입니다. 야, 이 집은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고명으로 들어가는 돼지고기가 엄청 고급집니다.
또 먹다가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한 병 더 시켰습니다. 야, 근데 아침에 이렇게 산 이거, 오, 스페셜 돼지꼬치입니다. 이런 꼬치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돼지고기 꼬치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하나에 5,000깁이니까 지금 라오스 환율로 5,000깁이면 10밧. 오, 이 정도 퀄리티에 10밧, 5,000깁이면 최고입니다. 와, 하냐 아시죠? 아, 이 또 째우. 이렇게 꼬지 살 때 엄마가 준 째우. 여기다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예. 째우. 이게 째우라고 하거든요. 와, 뭐 손에 와 이런 뭐가 멋이 묻노 근데. 와, 이 째우다가 와, 손에 째우에다가 요렇게 찍어 먹으면 최고입니다. 와, 와, 이 돼지꼬치 최고입니다. 야, 이 돼지꼬치 제가 라오스에서 먹어본 돼지꼬치 중에서 인생 맛집입니다. 와, 와, 이거는 여기 파는 장소는 공유하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아, 야, 지금 좀 식어서 그렇지 아까 중에 따뜻할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지금은 좀 식어서 잘 빠지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아까 중에 원래 총 5개 샀거든요. 2개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따뜻할 때 먹었는데 진짜 맛있던데 지금도 역시나 맛있긴 맛있습니다. 가서 사서 따뜻할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와, 꼬지 진짜 맛있네요. 역시 I love 비엔텐 라오스입니다. 와, 이렇게 맛집들이 많아요. 와, 오늘 까오삐약도 맛있고, 와, 꼬치 이거는 진짜, 와,